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FC의 전 대표가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지난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경남FC 안종복 전 사장의 횡령 금액은 10억여 원입니다. 외국인 선수 계약금 6억 4천만 원, 구단 운영비 4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외국인 선수의 영입에 정권을 행사하는 등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구단 운영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이뤄진 경상남도의 경남FC 감사 보고서. 입장권 판매 대금 420만 원이 사라졌고 1억 4,700만 원은 구단 운영비로 지출했다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시민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면은 선수를 너댓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염단에 나서야 되는데 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구단 예비비를 800여 차례나 부당하게 집행하고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 등 모두 21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횡령 금액에 대한 회수 노력은 물론 수사 의뢰조차 없이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감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팬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구단 경남FC 구단주 홍준표 지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전 사장을 2013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조선소가 많아 부자 도시로 손꼽히던 거제시가 최악의 불황에 빠졌습니다. 대형 조선소들의 적자에다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집을 급습합니다. 고의로 숨긴 재산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 2천만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한 대금을 우리가 다시 납부해도 금고했으면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거제시가 사상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세까지 나선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양대 조선소의 대규모 적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한 해 거제시에 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약 400억 원. 거제시 전체 지방세 1,700억 원의 2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두 조선소의 적자로 내년에는 이 소득세를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조선소 주변 상가 골목입니다. 한창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이렇게 손님들의 발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거제 지역 상가 수는 조선소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 6월 이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 2,300만 명 왔다 할까. 근데 지금 한 150명. 이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도 세수 부족분이 225억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가택수색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거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중소조선소도 줄도산하는 등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에 놓이자 곳곳에서 조선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한때 세계 10위의 수주 잔량을 확보했던 한 조선소. 5년 전 1조 원이 넘는 손실로 지금은 채권단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벌인 끝에 올해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매각 결정으로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또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각이 된다면 신규 수주분이 없기 때문에 텀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통 평균 한 6개월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인원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불렸던 조선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경기 악화와 파생금융상품 키코 꺾기로 잇따라 유동성 위기에 놓입니다. 한때 27곳에 이르던 중소조선소가 지금은 6곳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마저 또다시 위기에 놓이자 지역사회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근로자와 가족들이 합하면 우리 시에 만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12만 중에서 만여 명이 길거리로 몰리게 된 겁니다. SPP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매각 추진이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해석되면서 지역경제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나진 못했습니다. 이틀째 겨울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날로 부드러워지고 있는데요. 김해 11도, 창원 1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밀양 11도, 창원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전 중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진주 10도로 시작해 낮 기온 남해 13도, 진주 1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산림 사업을 통해 수집한 난방용 땔감을 내년 3월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삼랑진 지역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 펌뷸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만군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책을 빌려주는 장난감은행 2호점을 운영합니다. 산청군이 내년 2월까지 실직, 질병 등을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계층을 발굴해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선정 등 복지 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11회 경남교육박람회가 어제 세코에서 개막해 13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경남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경남교육정책관과 역사관, 교육관을 비롯해 진로와 인성, 안전 등 5개 주제관이 마련됩니다. 또 직속기관과 교원단체, 대학들이 참여하는 각종 체험과 특강들도 이어집니다. 진주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장려금을 현재 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진주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이 셋째 이상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부터 지급하며 출생 때 1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나머지를 추가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수출 전용 딸기 3개 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 보호를 출원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딸기는 홍실과 아람, 금실 등 3개 품종으로 이들 품종은 과실 경도가 우수하고 기존 수출 주요 품종인 매향에 비해 이상과실이 나오는 비율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금실 등 3개 품종을 진주 지역에 우선 보급해 수출 주력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진주의 야학시설, 진주향토시민학교에 남동발전이 매년 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만학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주향토시민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 동안 천여 명의 시민들이 공부한 진주향토시민학교는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은행이 최근 경남서부청사와 LG전자 창원공장 등 주요 상업지구와 관공서에 소형점포 6곳을 연이어 개점하고 있습니다. 소형점포는 기존 영업점의 3분의 1 면적에 3명에서 5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점입니다. 창원 오동동과 진주 하대동 등 일부 소형점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